인사 말씀은 이렇게 하셨으니까 꽃은 거꾸로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사회. 항상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앞으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서 같이 소상공인 존중받고 그다음에 서민들이 새로운 도약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어떠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통합당에 같이 함께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오늘 함께해 주신 황교안 대표님 그렇다는 많은 의원님들 그 다음에 통합당에 관련된 분들과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사회를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5,200만 소비자의 피해와 직결되는 민생 사안들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보다 더 현명한 해답과 대안을 국민들에게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동안 미래통합당이 다소 소홀하고 부족했다고 평가받는 시민운동의 빈 공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20년 제 인생의 경험과 역량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변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느끼셨겠지만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 주체 중에 가장 우리와 밀접한 현장 밀착 경제 주체가 바로 소상공인입니다. 그 소상공인들을 잘 모아서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도와드리고 또 협력하고 또 이 그분들의 뜻을 또 우리 경제에 살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이 뭘까 이걸 많이 고민한 분이 우리 바로 최승재 회장님입니다. 그 결과 정말 소상공인 기본법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소상공인들의 미래가 조금 차근차근 이렇게 열려 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대기업의 총수를 인재로 영입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삶을 함께 해오신 소상공인연합회 활동의 주도적인 이런 역할을 하신 분을 영입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웰빙 정당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을 챙기는 그런 소상공인과 같은 그런 정당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길을 왔습니다. 그 상징이 바로 오늘 최승재 회장의 입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소상공인 여러분들 또 최승재 회장님을 환영합니다. 백대용 회장님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우리 가장 어려운 경제 주체들의 그 희로애락을 같이 해오신 그런 분입니다. 소비자 영역에 관해서 우리가 생경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관심이 덜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침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내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가치와도 부합하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이런 영역에서 소비자 문제, 소비자 보호와 또 그 앞날을 만들어가는 일들에 있어서 남다른 탁월함을 보이셨던 우리 백 회장님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당의 변화된 모습이 이 두 분으로 인해서도 국민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최 회장님, 백 회장님 두 분 회장님의 입당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오신 여러 소상공인 사장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바로 소상공인들이십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애로사항들 저희들 잘 경청하고 그래서 법으로 담아내서 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꿔내는데 앞으로 소중한 걸음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